여러분들께 항상 빠른 소식 전해드리는 김재민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이번에 충격적인 발언을 했죠. SEC와의 소송이 곧 종결될 것이다. 이러한 발언으로 리플코인이 크게 상승해주고 있는데 리플 코인 이번 25일에 있는 SEC와의 합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죠. 리플 코인이 이번 천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른 코인들은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리플 코인만큼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도움 많이 되시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코인 관련 소식들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리플코인이 크게 상승하는지 알아보고, 추가로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크립토 공탐지수부터 보실게요. 지금 현재 그 어제보다 1포인트 낮아졌는데, 현재 비트코인은 어제 대비 마이너스 3% 어, 크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주식시장도 어마무시하게 빠지고 있고 코인시장도 어마무시하게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리플코인 만큼은 횡보장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오늘 밤 25일이죠. 25일에 비공개 합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8일에 있었던 그런 일정이 25일로 연기가 된 건데요. 며칠 전에 이더리움 etf 승인이 났었죠. 이거를 그 SEC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먼저 처리하고 요번에 리플과의 합의 완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가 직접 등판해서 SEC와의 소송이 곧 종결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다는 것은 진짜 머지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죠. 진짜 오랫동안 이 소송전이 이어졌었는데 빠르면 8월 어, 좀 늦으면은 9월에서 10월쯤에 이 소송이 종결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요거와는 어, 다르게 지금도 SEC와의 합의 때문에 리플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호재로 보고 있고요. 리플이 SEC와의 합의에서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리플 코인이 이제는 리또속이라는 별칭을 버리고 이제 비트코인처럼 크게 상승하는 그런 대상승장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과 리플이 시가총액 차이가 10배 가량 나요. 그래서 이번 호재로 리플이 단숨이 2배, 3배가 상승을 해도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그리고 요번에 리플 관련 연이 호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7월 말 그리고 8월에 지속적인 상승장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블랙록의 CEO인 레디 핑크가 재무장관이 된다는 찌라시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호재 뉴스가 나오는 가운데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 솔라나 등등 메이저 코인들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 장이 오게 되면 순환 사이클이 돌면서 이 코인 시장 내에서 자금들이 재분배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오는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4년에 한번 오는 기회 꼭 잡으셔야죠. 올해 큰 불을 쌓고 싶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건데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연말까지 5조 달러를 넘길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 2023년에 연간 예상 규모가 639조 원인 거를 생각을 해 봤을 때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은 4년마다 크게 상승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코인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상승장이 오기 전에 빨리 시드를 불려 놓으셔야 나중에 다가올 폭등장에서 큰 불을 이루게 되시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시드를 불릴 것인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다른 내용은 다 잊으셔도 좋으니까,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코인 시장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미국의 암호화폐 이용자 수는 지난 2021년 상승장 대비 무려 2배 이상 상승을 해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위해서 코인을 선택했는데요. 미국은 작년부터 코인 시장에 주목을 해왔고, 비트코인 ETF부터 트럼프 후보의 NFT 사업, 블랙록의 rwa 토큰 비들 등 지금도 수많은 기업들의 협업이 존재하고 정말 다양한 테마가 펼쳐지고 있는 곳이 코인 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암호화폐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점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도권 편입에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의 금융권은 물론이고 카드회사 그리고 자동차회사까지 닥치는 대로 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중 당연 핫한 곳은 다름 아닌 정치 테마인데요. 작년부터 트럼프 후보의 코인 지갑이 화제가 되면서 정치 테마 코인들은 떠오르기 시작을 했고 온갖 로열티를 받으면서 신규 코인과 NFT를 찍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NFT 토큰의 수합 수단이었던 폴리곤은 2배3배 상승하는 것에 그쳤지만 트럼프의 이름으로 출시된 코인과 NFT 토큰들은 수십만 배 폭등을 하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들였습니다. 올해 미국은 11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날로 증가하는 암호화폐 이용자들을 위해서 친 암호화폐적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앞으로 당선될 후보에 따라 이 정치 태마 코인들은 수십만 배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이 코인도 트럼프 코인처럼 크게 상승할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미국이 아주 대놓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정치권과 연계가 되어 있고 미국의 다양한 기업들이 엮여 있는 그런 코인인데요. 올해 초부터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벌써 2만 퍼센트 가까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을 넘어서 친 암호화폐적 정책들이 나오면 폭등에 또 폭등을 이어서 또 추가적인 폭등이 나와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도 수십만 배가 넘는 상승장이 나와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작 100만 원이었던 시드가 두 배, 세 배를 넘어서 천 배, 만배 상승을 해서 100억 부자가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을 싹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 공개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이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텐데요. 이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하고 실시간 경제 시향도 보면서 어렵게 알아낸 그런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면서 살았던 경험이 저한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한해서만 해당 코인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제 개인번호 잘 보이시죠? 010-4826-6816으로 미미라고 한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시는데요. 긴말 필요 없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코인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미미라고 재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돈을 달라고 하면 차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CD를 미리미리 불려 놓으셔야 이번 다가오는 불장 때 정말 큰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추가로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인증을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크게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김재민 트레이더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